안녕하세요. 엑스워크TV입니다. 오늘은 10호 태풍 산산, 11호 태풍 야기에 대한 유럽 중기예보센터 ECMWF와 일본 기상청 그리고 미국 해양대기청 GFS의 진로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 ECMWF에 따르면 10호 태풍 산산은 매우 강력한 태풍으로 일본 남부 해상을 따라 북상했습니다. 초기에는 매우 발달된 상태로 중심의 낮은 기압과 강력한 바람을 동반하며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태풍 산산은 일본 규슈 남서부 해안에 접근하면서 진로를 북에서 북동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우와 강풍을 동반해 일본 남부 지역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큐슈 지역을 통과한 뒤 태풍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일본 본토를 가로질렀습니다. 육지와의 마찰과 차가운 해수면의 영향으로 에너지를 빠르게 잃기 시작했으며 중심기압이 상승하고 바람의 세기도 점차 약해졌습니다. 일본 본토를 횡단하면서 태풍의 구조는 불안정해졌고 결과적으로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현재 태풍 산산은 동쪽으로 이동하며 일본을 지나면서 소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예측은 미국 해양대기청 GFS, 일본 기상청, 그리고 유럽 중기예보센터 ECMWF의 슈퍼컴퓨터들이 일관되게 예측을 하고 있는 동일한 예측입니다. 한편, 미국 해양대기청 GFS의 예측에 따르면 11호 태풍 야기는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서서히 저기압으로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약한 저기압 상태로 존재했으나 서서히 중심기압이 낮아지며 강력한 태풍으로 성장했습니다.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서서히 강한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초기의 중심 기압은 106 헥토파스칼 수준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급격히 기압이 낮아져 11호 태풍 야기가 형성되었습니다. 11호 태풍 야기의 중심 기압은 초기 106 헥토파스칼에서 최저 976 헥토파스칼까지 낮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강한 바람과 함께 폭우를 동반하는 강력한 태풍으로 발전했습니다. 11호 태풍 야기는 서북 서방향으로 이동하며 일본 큐슈와 한국 남해안을 향해 북상할 것으로 미국 해양대기청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큐슈와 한반도 남부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 태풍의 중심부에서는 시속 150k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이 강풍은 해안 지역에 큰 피해를 줄수 있으며 이 바다에서는 높은 파도를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일본 규슈와 한국 남부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로 인한 산사태, 침수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윈디의 미국 해양대기청 GFS 시뮬레이션에서 11호 태풍 야기의 발생과 진로를 예측한 것처럼 미국 해양대기청 GEFS 글로벌 앙상블 예측 시스템에서도 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앙상블 모델에 따르면 태풍 야기가 일본 규슈로 이동할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앙상블 예측 결과를 살펴보면 대만과 중국 중부 지역 혹은 일본 간도 지역으로도 향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이 캐나다 환경부 산하 기상청인 CMC의
GPS 앙상블 예측을 보면은 11호 태풍 야기는 대만 북부로 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혹은 중국 중부 지역으로도 갈 수 있는 예측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은 윈디의 유럽 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과 또 같은 예측으로 똑같습니다.